요거하고 요 9번 두 가지만 하시죠. 두 가지. 아, 예. 8번하고 9번 두 가지 예.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녹화 들어갈게요. 예. 네. 다 됐죠? 잠시만요. 예. 네. 야, 박수 한번 칠까요? 제가 한번 네, 네, 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약간 제가 이제 이 다니면서 항상 사교육 저는 반대론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교육을 반대하는 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교육은 공부를 쇼핑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. 공부를 쇼핑으로 만들면 공부하는 이 당사자 학생의 책임이 사라지죠. 애가 성적이 안 오르면 학원이 좀 별론가 보다. 좀 더 비싼 학원을 다녀야 되나? 좀 더 일타 강사를 만나야 되나?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왜 성적이 안 오를까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비싼 학원을 찾아가고 좀 더 좋은 선생을 만나면 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쇼핑은 내가 구매자로서 이 소비자의 책임이 없어요. 네. 더 비싼 상품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안 좋은 그 아이에게 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게 네. 공부는 성적이 안 오르면 네가 뭔가를 새로운 방법을 잘못 찾은 거야. 아니면 네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래서 뭘 해주면 될까? 내가 뭘 그래서 근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성적이 안 오르는데 그렇다고 맡겨두고 그냥 나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왜 학교 찾아가기도 사실은 쉽지는 또 않잖아요.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애가 늘 집에만 있는데 진짜 불안해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선생님?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네. 대치동에서 만난 부모님들 중에 네. 아이를 사교육 마루타로 마루타? 예, 예. 이것저것 다 시켜보는 거죠. 다 시켜보고. 예. 근데 이제 간혹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있죠. 근데 왜 성공했는지 안 보는 거죠.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이 공부 산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. 예.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장 형성돼 있어요. 정보가 넘쳐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부모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공부에 대해서 무슨 뭐 학습과학자적인 정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. 탐색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. 예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모 교육하는 분들 중에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감동받지만 네. 돌아서서 열받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왜요? 난 뭘 하고 싶은데 아, 하지 말라고 근데,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생산적이어야죠. 아이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죠. 그쵸. 첫 번째 탐색을 좀 해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아이한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. 제안을. 예,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도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. 그럼 아이한테 뭘까요?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. 여지. 예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실험을 해보면 돼요. 실험. 실험을 하면서 저는 공부에 세 가지 맛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. 재미, 의미, 성취감이라는 맛이 있다고 해요. 네. 엄마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.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해보니까 재미가 있네? 이거 뭔가 좀 뿌듯함이 있네? 네, 그럼 당연히 뭘까요? 이거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델. 네, 제가 다 정리하자면 탐색, 제안, 실험, 협력이라는 이 공식을 지키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. 네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공부는 마술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두 분 맛집 좋아하시죠? 아, 네. 아무데나 맛봤어요, 맛집 좋아하죠? 저는 맛집보다 가성비입니다. 네, 워낙 짠 거니까. 거기서 이제 맛은 일단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근데 혹시 맛집에 내 몸에 필수 영양소가 이거니까 그 영양소 섭취하러 가세요? 아니면 맛 때문에 가세요? 그냥 맛 때문에 가죠. 공부도 맛 때문에 하는 겁니다. 아까 말씀하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아이들 공부는요, 꿈, 목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라는 행위를 할 때 나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유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두 번째 해보니까 나한테 좀 유익한 것 같아. 그리고 써먹을 때가 있어 유용해. 제가 삼유라는 말을 붙였는데요. 유쾌, 유익, 유용하다면 그런 공부 안 할 아이들은 없다.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적일 텐데 북유럽 교육은 다 이미 그렇게 성공하고 있죠. 교육 선진국은 다 그렇게 성공하고 있거든요. 집에서 지금 이제 아이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지실 텐데 여러분들 충분히 아이 공부 구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네 단계 세 가지 맛, 세 가지 경험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엄마가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는데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. 나도 좋아. 이런 경험을 하시면 흔히 얘기하는 선수라는 구조가 나오면서 부모 아이 사이도 좋아지고요. 부모도 열심히. 예.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싶다라고 할 때 누구랑 얘기하냐가 되게 중요해요. 사교육 업체랑 얘기하면은요, 100% 말리게 돼 있어요. 왜? 좋은 점만을 부각시켜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성공 사례를 가지고 뭘까요? 마케팅을 하거든요. 그렇죠. 예.
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내가 어떻게 찾은 방법인데 그 학원을 내가 어떻게 알아본 건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네가 거기서 결과가 안 나와? 다시 아이가 원망하게 되죠. 그렇죠. 네. 그 돈을 들였는데 그렇죠.